감사합니다. 아, 저는 신경재원부 송도사무소 교수직 사회를 맡은 유병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좁은 장소로 인하여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판소 개소식은 선거법으로 인해 식사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차와 약간의 다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천시 의회의원 선거 마 선거구 무소속 기호 6번 최경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정선수 발걸음으로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최경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간소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입니다. 대리인께서는 일어나셔서 경례의 국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여 경례. 네, 바로 받아주시고요. 여기까지상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최경정부 선거 사무소에 개소식 오신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내빈 소개는 별도로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오신 여러분의 덕담 한마디씩을 들은 후 곧이어 최경정 후보의 출마의 변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사랑해서 오신 분들인데요. 다 듣고 싶지만 제가 무슨 정당의 이름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원해서 나온 자유도 아닌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들께 두 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청년경영 회장님 오셨네. 네, 저는 신뢰권에 살고 있는 김철환이라고 합니다. 이 최경정 후보가 정치꾼, 남자의 주로 정치꾼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연결 준비해서 신뢰권 국민들의 생각을 모아서 권유를 드리고 했습니다. 우리 최경정 후보가 남자들의 유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겨내고 여자의 자존심을 좀 여러분들이 좀 살려주시는 대책성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최경정 후보의 네, 그리고 바퀴가 한 바퀴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나머지 바퀴를 함께 해주신 또 한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신대권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많은 제천시에보다도 많이 악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새로운 일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아마 이 자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최경정 후보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최경정 후보의 출마의 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최경정 후보를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느 때 같으면 정당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을 것인데 세상 살다가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곧바로 얼마 이후에 다시 세상이 새롭게 트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당이 아닌 정말 시민의 바다 위에 제가 떠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두 분만 이렇게 말씀을 하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저를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그 당에 10년이 넘는 세월을 몸담아 썼고 주요 정당인으로 있었습니다.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전 제가 못되고 강한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알았고, 그래도 저는 여전히 제가 죽을 때 최경자 너 이 지상에 태어나서 잘 살았니? 그러면 예스라는 말을 당당히 하고 죽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준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이 직전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약간 공원 같은 곳인데 양쪽의 나무들이 정말 푸르게 녹음이 진 거대한 나무들이 양편에 서 있었어요. 제가 보면 그 나무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조금 이따 눈을 떠보니까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서 있는 그 고목나무의 의자가 하나 위에 생겼더라고요. 뭐 파여서. 근데 제가 앉아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푸른 나무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나무가 죽었나? 어떠나? 그러면서 왜 내가 여기 앉아있지? 하면서 이 너무 큰 나무가 쓰러진 그 끝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가 죽었구나. 그리고 앉아있었는데 그 끝에서 다시 파란 싹이 이 나무 속에는 물이 있어서 나무가 움트고 있다라는 느낌을 딱 받으면서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그때 저는 그냥 이게 세상이 무너진 꿈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다음에 너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났더니 너무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인간의 하늘이 인위적인 하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꿈속의 하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경험을 했었고, 이 일이 있으려고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간략히 오늘 왜 최경자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왜 1번이었던 최경자가 지금은 6이라는 숫자를 달고 이제는 명함을 돌릴 수도 없는 이 짧은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아주 작은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말에도 반납하고 저의 성모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주신 순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장에 칼이 꽂히면 이렇게 아픈 건가요? 언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음에 침묵으로 지낸 3주였습니다. 그날은 오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상고운동에 바빠 아들딸이 준비해준 빨간 카네이션은 달아보지도 못하고 검정 곰팡이도 뒤덮이지 아직도 저희 방 책상에 그날의 아픔을 기억한 그날을 놓여야 했습니다. 아직도 차마 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장본인이 돌아서서 배신을 한 지난 사태 이후 침묵하는 3주 동안 차마 들을 수 없는 많은 말들이 양산되어 있어도 언젠가는 이 검은 일들이 드러날 날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에 묻고 참고 견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큰 선거 승리를 망치지는 않을까 하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저 자신을 크게 억제였고,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결정하고 탈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루어진 마선거구 공천 과정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다시 한번 저를 2차 추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배신자의 부인이 공천이 된 것입니다.
지역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무소속 출마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고사하였고 저와 함께 그동안 수고하였던 선거 대책위원들도 모두 다른 진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화가 울렸습니다. 오전에도 온 전화였지만 아직도 마음이 복잡한 터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아직 밝은 푸처럼 오후에도 울렸습니다. 모든 마음을 내려놓았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받은 그 전화. 왜 그러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무소속 등록이라도 해놓으라. 선거는 우리가 치겠다며 야단을 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울면서 표 찍을 곳이 없다. 꼭 등록만이라도 해달라. 자신의 업을 접고라도 돕겠다고 하시니 쓰라린 피눈물로 숨 쉴 수 없이 아팠던 심장을 녹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있게 된 채경자, 지역주민의 채경자, 사랑받아 행복한 채경자, 선의 편에 서서 강력한 힘을 실어주시는 주민의 채경자로 탈바꿈시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 죽었던 채경자라는 나무에 사랑의 물과 공기와 햇빛을 주어 살려내셨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고 묻으면 그만이라 생각했던 저의 선택은 옳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사실을 지역 주민과 시민들께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와서 큰 퍼즐을 맞춰보니 오랫동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집요함으로 만들어진 덫이었다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앞으로 저는 2회 더 이런 기회를 통해 그간의 상세한 말씀들을 언론을 통해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무소속 만망대해 정말 힘없는 쪽배 하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무소속은 단순한 무소속이 아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채경자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저의 힘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갈갈이 찢어지고 상처받아 쓰러진 저를 강력한 지지로 일어서라고 채경자 일어서라며 100개의 다리를 튼튼히 만들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선거 개소식입니다. 지역사회의 대표로 주민들의 앞선 지도자로 서겠다는 사람들이 온갖 음모를 저지르고서라도 당선되면 모든 것이 이기는 것이고 승리한 것이며 주민을 향해 시민을 향해 더러워도 비겁해도 공천만 되면 찍으라 한다면 그 또한 정당이 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함께 서 있던 박한규 전 도의원의 부인인 더불어민주당 주영수 후보는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꼭 심판하셔서 뒷거래의 음모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늦게 출발한 만큼 뛰고 또 뛰어서 반드시 좋은 생활정신으로 거듭나서 0.1mm라도 좋은 지역, 좋은 제천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의회 의원 선거 마선거구 무소속 기호 6번 채경자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네빛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고문님들로 다 활동해 주시겠다고 해주셔서 정말 제가 천국만마를 얻고 있습니다. 무소속의 당선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자 당선! 내가 말해본 비경자는 짱다고 있는 비경자거든. 제천시 의회 의원으로서 전자에 보면은 김건님이하고 비경자가 제일 의사 발언도 잘했었고 그거 나는 그래 비경자를 사랑해. 그래서 그거는 무소속으로 나오면 안 될겠지만 그래도 당장 될 거야.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어디 거기 섞여?